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뒤끝없다는 사람이 미친 듯이 쏟아내는 말폭탄을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뒤끝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사자야 뒤끝없는 쿨한 사람이어서 스트레스 없이 살지만 주변 사람은 지독한 마음고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뒤끝없다는 사람이 친구라면 뭐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거나 매일 마주치게 되는 직장 상사 그리고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처럼 가까운 인척 중에 이 뒤끝없는 사람이 있으면 개고생은 말할 것 없고 아주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휴, 뭐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들면 진짜 지옥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몸이 힘들어서 스스로 요단강 건너온 사람은 없거든요. 죄다 마음이 힘들다 못해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끝없는 사람과 끝을 내기 위해서 그 뒤끝없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한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유, 벌써 심장이 몽둥이질을 합니다. 저도 그 뒤끝없는 사람을 만나 큰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뒤끝없다는 사람과 끝을 내러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 cut. 뒤끝없다는 사람의 위험한 공통점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모두 쏟아낸다. 이건 대화도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그냥 성질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의 가슴 속에 쌓인 더러운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겁니다. 이 감정의 배설을 뒤집어 쓰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배설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냥 재수없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뒤끝없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목구멍까지 찼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의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쓰고 핥아먹고 해야 하는 거죠. 뒤끝없다는 사람들은 한번 폭발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자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다 못해 갈아 씹어 삼켰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 더러운 감정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래야 자기 속이 시원하니까요. 아이, 나쁜 놈이죠.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속 쓰레기통이 없는 사람. 찜찜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낼 줄 모르는 아둔한 사람. 그래서 자신마저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뒤끝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 당하는 사람들은 뭐 황당할 노릇이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모두 배설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남는 것도 없고 속이 개운해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 자신이 무슨 뒤끝이 있을래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굵고 묵직한 똥을 부드럽고도 시원하게 쫙 쌌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온몸 전체가 아주 개운하잖아요. 이게 머리마저 맑아지고 속도 후련하고 하루하루 내내 편해집니다. 이 시원한 배설의 기쁨의 찜찜한 뒤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뒤끝없다는 사람의 위험한 공통점 두 번째, 뒤끝없다고 자신이 말하고 다닌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몫이죠. 김 과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이 뭐 정숙이는 정직하니까 믿어도 돼. 박씨 아주머니는 과장이 좀 심하니까 하는 말에 반만 믿어. 그러면 정확해. 뭐 이렇게 한 사람을 겪어본 주위 사람들이 그의 성격 등을 평가해 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해 주는 거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평가는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근데 유독 뒤끝없다는 이 말은 당사자가 앞세우고 다닙니다. 내가 좀 성격이 불같거든. 응? 다혈질이야.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으니까 이해해, 응? 내 혈액형이 뒤끝없는 O형이거든. 뭐 혈액형이 뒤끝없는 O형? 이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솥 비빔밥 해먹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뜸 자신의 그 미친 개 같은 성격에 대해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노림수는 바로 자기가 지랄병 나서 욕해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소리 지르고 비아냥거려도 자신의 배설이 다 끝날 때까지 참고 있으라는 일종의 사전 정보 제공이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하면 자기가 미친놈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뒤끝없다고 남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맺고 끊는 게 분명한 멋지고 쿨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착각이죠.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뒤끝 없다는 사람의 행동은 쿨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거니까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미친놈들이라니까. 쿨한 거 좋아하네, 미친 새끼들. 뒤끝없다는 사람의 위험한 공통점 세 번째, 상대방의 마음 아픈 것은 안중에도 없다. 뒤끝없다는 사람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미숙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야말로 똥을 밟아도 아주 묽고 큰 똥을 밟은 거예요. 아, 아주 재수 온붙었죠. 할 소리, 못할 소리 남들에 다 쏟아내고, 이 마무리하는 것좀 보세요. 아유, 그때 좀 놀랐지? 아이, 내가 원래 좀 그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 알잖아, 나 뒤끝없는 거. 난 벌써 잊었어. 이건 사과가 아니고 일종의 자기방어이자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화일 뿐입니다. 사과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 충격과 다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황당해하는 상대방에게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아주 가관이에요. 아유, 아직도 마음이 불편한가 보네. 에이, 자기는 뒤끝 있구나. 에이, 생각보다 소심하네. 에이, 그럼 못 써. 뒤끝 없이 살아야지. 아, 난처하죠.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한대 후려갈기고 싶은 마음까지 있지만 그 기분을 내색이라도 하거나 사과 아닌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지 않는다면 속 좁고 뒤끝이 긴 사람이로 몰릴 테니까요. 아, 이 새끼들 아주 작전 좋아요. 응? 참 더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여간 뒤끝이 없다는 사람은 처음 지랄할 때부터 뒷단에는 마무리한다는 그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는 절대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아주 세상 편한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일 겁니다. 뒤끝없다는 사람의 위험한 공통점, 네 번째. 비굴하기 짝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뒤끝없이 행동하는 것은 자신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시부모나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 지랄을 떠는 것이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 갑질을 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강한 상대든 약한 상대든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뒤끝없이 행동한다면, 아이, 그나마 우리가, 아, 일관되게 산다는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 봐가면서 약하거나 어린 상대 골라 감정의 배설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비굴하다고 할 수밖에요. 뒤끝없다는 사람들의 위험한 공통점.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하다. 뒤끝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신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귈 때는 아주 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뭐, 아직 딱히 친하다고도 할수 없는데 선을 넘나드니까 과하다 싶고, 거리도 적당히 두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그 거리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선을 넘나듭니다. 그러다 조금만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일이 발생하면, 오해를 풀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과할 정도로 친절하고 화끈한 모습이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정작 뒤끝없다는 본인은 관계 단절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다 덮어씌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말하길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미친놈이고 미친년입니다. 그들이 배설한 더러운 말은 고스란히 상대방이 엄청난 뒤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나만 뒤끝 없으면 된다는 생각같이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뒤끝이 없으니까 너도 당연히 뒤끝 없이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믿음은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착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영영 작별을 고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부터는 뒤끝없다는 그 위험천만한 미친 사람과 영영 작별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